안녕하세요. 피지컬 피지 트레이너 최대환입니다. 자,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배워볼 건데요.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척추는 일자형으로 곧은 형태여야 하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S자 곡선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. 어깨나 골반의 높이 차이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면 척추 측만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척추와 관련된 운동과 스트레칭 동작으로 예방 및 완화가 가능하니 오늘 배워볼 동작들을 꼭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바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척추 기립근을 스트레칭하는 웨이스트 트위스트 동작입니다. 웨이스트 트위스트의 핵심은 과도하게 허리를 좌우로 틀어주는 것이 아닌 가동 범위 내에서의 허리를 틀어주어 무리하지 않게 기립근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. 엉덩이를 지면에 밀착 후 가슴을 들어 상체를 곧게 펴준 뒤 양팔을 좌우로 뻗어 몸통 전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. 웨이스트 트위스트 동작은 20회씩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. 두 번째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하여 척추 기립근을 수축시키는 동작인 폼롤러 백 익스텐션입니다. 폼롤러 백 익스텐션의 경우 폼롤러 없이 진행하는 백 익스텐션과 다르게 손의 지지를 받아 기립근의 수축으로 인한 가동 범위를 더욱 증가시켜주는 동작입니다. 앞으로 엎드려 양손을 위로 뻗어준 후 손날을 지면을 바라본 채 폼롤러 위에 올려주세요. 양손을 몸쪽으로 당김과 동시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어 상체를 들어 올린 후 척추 기립근에 충분한 수축을 느꼈다면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몸을 천천히 지면에 내려주세요. 폼롤러 백 익스텐션 동작은 15회씩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. 세 번째 동작은 동적인 동작을 통해 코어를 길러주는 데드버그입니다. 죽은 벌레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 데드버그라 불리우는 이 운동은 손과 발이 교차한 상태로 뻗어주는 동작으로 플랭크와 다르게 동적인 대표적 코어 운동입니다. 지면에 등 전체를 밀착한 후 양손을 앞으로 뻗고 다리를 90도로 접어 직각을 만들어주세요. 손과 발이 교차된 상태로 손은 머리 윗방향으로 다리는 아랫방향으로 쭉 뻗어주신 뒤 돌아와주세요. 위 동작을 좌우로 번갈아가며 진행해주시고 16회씩 총 4세트 진행해주세요. 마지막 동작은 허리를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힙브릿지 익스텐션입니다. 지면에 누워 등을 밀착 후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지면에 내려주세요. 엉덩이를 수축하여 골반을 지면에 띄워준 후 무릎을 펴 한쪽 다리 엉덩이로 저항을 받아준 뒤 다시 무릎을 굽혀 지면에 밀착 후 다시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 후 엉덩이 긴장을 유지한 채 천천히 골반을 지면으로 내려주세요. 위 동작 또한 좌우로 번갈아가며 20회씩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배워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